친딸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찾아봐라. 남의 자식한테 헛정성 그만 쏟고. 그런 얘기 할 거면 다시 여기 오지 마. 왜 이렇게 가민만 얼보여? 나한테 친딸은 채린이 하나밖에 없어. 강비서도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해보는 건 어떨까? 강호 씨가 간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대강까지 했으면 공연 날짜도 잡혔겠네요? 두 달 뒤로 잡혔어. 어머, 어떻게 어떻게. 어디 가는 거예요? 엄마한테 가서 따져야죠. 나한테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. 이름이 뭐니? 윤별이야. 아줌마 이름은 뭐예요? 난 나영숙이야. 사랑을 어떻게 지어.